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와봤어요. 그동안 브레이크 성능업을 위해서 한 일이요. 여기 부합 증폭기 설치했고요. 체크밸브와 필터를 설치했습니다. 유압전엔 브레이크액도 도트3를 도트4로 교환했어요.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졌지만 뭔가가 아쉬운 듯해요. 5년 정도 쓴 순정 디스크인데요. 요게 2% 부족합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하드론으로 교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레이크 튜닝용 카우스 디스크로 교환할게요. 파츠팜 4선 카우스 디스크입니다. 앞쪽이고요. New SM5 및 SM7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이드 핀 청소하고 안티시즈 발라줄게요. 이 부분은 신경 잘 안 쓰는 부분인데 해주면 좋습니다. 뒤쪽은 약간 힘든데요. 쉬운 앞쪽만 우선하고 뒤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선 잭업하고요. 임팩으로 휠 탈거합니다. 앞쪽 조수석 우측이에요. 순정 디스크 상태는 뭐 이렇습니다. 패드는 재사용할게요. 팔드링크, 로어암, 타이로드, 쇼바는 다 작업된 상태입니다. 디스크의 줄이 우선 캘리퍼 고정 볼트부터 풀어야지요. 작업하기 쉽게 핸들 돌릴게요. 14mm 옵셋 렌치 걸고요. 망치로 졸라 때립니다. 그럼 쉽게 풀려요. 전동 라쳇으로 편하게 풉니다. 캘리퍼 탈거할게요. 큐바 쪽에 걸어둡니다. 패드는 교환한 지 얼마 안 돼서 잔량이 많고요. 살살 패드 탈거합니다. 안쪽 것은 방열판도 있고 툭 튀어나온 마모핀도 있어요. 패드는 깨짐없고 상태 괜찮네요. 이렇게 장착되니 기억하세요. 브라켓 고정 볼트 2개 풀어야 해요. 19mm 걸고 다시 겁나 때립니다. 여긴 운 좋게 잘 풀렸네요. 반대편 우측 운전석은 안 풀려서 고생 좀 했습니다. 풀림 토크 700인 미드 하이 토크 임팩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공구 2개 걸고 지렛대 원리로 풀었어요. 카발로님처럼 하이토크 사고 싶네요. 여기는 위쪽이 잘 안 풀리네요. 때리다 캘리퍼가 떨어져서 쇼바에 케이블 타이로 묶을게요. 역광 촬영 죄송합니다. 다시 겁나 때립니다. 풀렸습니다. 메가 약이죠.
이제는 편하게 전동 마취수로 풀어요. 샥 빼면 돼요. 디스크 고정 볼트가 없어 그냥 당기면 탈거됩니다. 만약에 쩔어서 안 빠지면요. 고무망치로 치면 됩니다. 참고로 휠 볼트는 이 사이로 뒤로 밀어 교환하면 돼요. 탈거한 순정 디스크와 브라켓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더 써도 됩니다. 저번에 가이드 핀에는 CRC 그리스 썼는데요. 하도 평이 안 좋아서 청소하고 바꿀게요. 전후진 시 딱 소리나면 요 너트를 풀었다 조이면 됩니다. 카우스 디스크 로터 언박싱 해볼게요. 우측용 따로 구분 있네요. 와, 순정에 비해 간지 작살인데요. 카우스 문양이래요. 룩 쓸지 말라고 허브 쪽에 징크 블랙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평화 발레오 디스크로 했었는데요. 뒤쪽에 녹이 좀 있습니다. 꼼꼼하게 구석구석 코팅 잘 해놓았네요. 녹 방지를 위해 코팅에 신경 많이 썼습니다. 뒷면을 볼까요? 와, 안 보이는 부분도 코팅이 잘 되어 있어요. 순정은 보시다시피 다 녹이 쓸었는데요. 녹 쓴 거 보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소음이 날 수 있어요. 카오스는 정말 꼼꼼합니다.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순정은 7.8kg입니다. 카오스 디스크는 과연 순정과 같은 7.8kg네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제동력을 보완해줍니다. 카우스 디스크 장착할게요. 우측 것입니다. 사이즈 딱 맞네요. 흔들어보니 밀착했을 때 유격도 없습니다. 가공 잘 되었네요. KGC입니다. 안티시즈랑 엔진 크리너 준비했고요. 신경을 잘 안 쓰는 가이드 핀 청소하겠습니다. 저번에 CRC 거 썼는데 점성은 있는 듯한데요. 부츠 고무가 좀 부풀어 올랐고 가이드 핀 유동성이 없네요. 싸, 청소해서 닦아낼게요. 새 부품 쓰면 청소 안 해도 되고 좋긴 한데요. 르노 삼성차는 부품값이 비싸 재사용할게요. 가이드핀 슬라이스핀 고착이 되면요. 브레이크 밟을 때 단단하게 밟히지 않고 꺼지는 느낌이 들고요. 제동력에는 큰 문제 없지만 밟는 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밟을 때 밀리고 제동거리가 긴 느낌이 들어요. 브레이크가 시원한 느낌이 없습니다. 또 캘리퍼 고착으로 패드가 붙어 디스크에 줄이 쫙쫙 가요. 가이드핀이 움직이지 않으면 패드와 디스크 마모가 빠릅니다. 패드와 디스크가 붙어 마찰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요. 브레이크가 밀리고 연비와 출력이 떨어집니다. 오래 방치할 경우 열받아서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가 고장날 수 있으니 주기적 확인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라이너도 청소하면 소음 및 잡소리 잡을 수 있어요.
안쪽도 깨끗이 합니다. 헤드라이너 장착 시 중앙에 오도록 해야 소음이 안 나요. 가이드핀의 윤활을 해줄게요. 퍼마텍스의 안티시즈입니다. 장시간 사용하면 점도 유지력이 떨어지니 그리스 교체합니다. 그냥 바르긴 그러니 살짝 묻혀 가이드올에 발라줄게요. 너무 조금 바르면 제성능을 못 낼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쪽은 고열이 나니 고온에 견디는 전용 그리스 써야 합니다. 고무 있는 가이드 핀이고요. 적당히 발라줍니다. 부츠 끼우고 가이드 핀 삽입합니다. 쑥쑥 눌러서 에어 빼줄게요. 이쪽 가이드 핀은 민자네요. 부츠 끼워 삽입합니다. 충분히 눌러 에어 빼줄게요. 헤드는 잔량 많이 남았으니 청소했을게요. 잔량이 남았어도 깨짐이나 금이 가 있을 때는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하드론 패드는 빨간색이 이쁜 것 같네요. 청소한 물티슈입니다. 브라켓 나사 부분 방청 윤활제 뿌려줍니다. 록타이트 ML11이에요. 잘 조여지게 볼트도 뿌립니다. 브라켓 장착하고요. 19mm 볼트 조여줍니다. 전동 라치스로 편하게 조여요. 너무 세게 조이면 나중에 풀기 힘들어요. 적당히 탕탕탕. 패드 장착할게요. 마모 센서가 안쪽 위로 보게 장착해요. 그 전에 소음 나지 않게 내열 그리스 발라줄게요. 저렇게 발라주면 브레이크 시 소음 예방이 됩니다. 안쪽 패드부터 끼울게요. 무슨 소리지? 옆에서 개 산책시키러 나왔다가 도망가서 찾는 중이에요. 간 듯해요. 하하하. 패드 끼웁니다. 아까 묶어두었던 케이블 타이 자르고요. 캘리퍼 피스톤 청소해줍니다. 청소 잘해서 이물질 안 들어가면 고장 예방됩니다. 이대로는 장착이 힘들 수 있어 피스톤 후진시킬게요. 패드 교환기나 리턴기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 없어도 후진시킬 거 많으니 걱정 마셔요. 다 밀었으니 풀어요. 피스톤 후진시켰습니다. 캘리퍼 고정 볼트도 윤활제 뿌립니다. 살살 자리 잡으며 캘리퍼 결합합니다.
가이드 핀 턱진 부분 방향 맞추고요. 14mV 걸어줍니다. 전동 라쳇으로 마무리 조임해요. 가이드 핀 청소하니 잘 움직이고 복원도 잘 돼요. 이 유격은 걱정 마세요. 헤드가 밀착되면 괜찮습니다. 시동 걸어 제자리 합니다. 캘리퍼 피스톤 제자리로 가야 하니 브레이크 겁나 밟습니다. 이거 안 하면 밀려서 사고 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요. 피스톤 밀려서 제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초기에는 디스크의 묻은 오일 때문에 잠시 밀릴 수 있어요. 조금 타면 정상됩니다. 밀착 잘 되었어요. 카우스 디스크 까리하네요. 작업은 잘 되었습니다. 휠볼트 윤활제 뿌리고요. 타이어 점검하고요. 휠 장착합니다. 너트도 전부 다 윤활제 뿌리고요. 손으로 체결합니다. 임팩 1단으로 잠그고요. 2단으로 재조임합니다. 디스크 이쁘네요. 차 내립니다. 디스크 교환 비용은 공임 나라가 좌우 45,000원이네요. 운전석도 후딱 교환했어요. 오늘도 자가 정비 성공했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풀렸네요. 여기 캠핑카들 많이 오는 숨은 장소입니다. 기어를 눕히면 공간이 엄청 넓는데요. 파노라마 선루프로 개방감 최고예요. 국수 한 그릇 하고요. 경치 보며 한 잔 때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센스쟁이.